디아4가 망하길 바랬던 불가들 상황. 블리자드 이 새끼들 미쳤음? 진정한 오픈월드 갓겜 젤다가 7만원인데 주제도 모르고 8만원을 받아 처먹어? 그저 디아블로가 원래 99,000원인가 했다가 욕 존나 처먹고 가격 바뀌었죠. 8만원대로. 불바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디아4를 사? 징하다 징해. 씨발 메테오 이펙트 봐. 레이드 이딴 게 재밌음? 로아에서 배운 게 없나 보네. 디아블로4의 메테오 이펙트가 어때서요? 메테오 이펙트 어때서? 오줌줄기 마법은 내가 봐도 좀 심했다. 아, 이게 메테오 이펙트? 하다못해 디아블로 2 저 레저렉션에서도 이런 이펙트인데, 근데 레저렉션 이펙트 야무지긴 하다. 아, 근데 누가 뭐 그렇게 크게 이펙트 보고 게임 하나요? 하다못해 로아도 이 정도인데. 이야, 이거 메테오가 그냥 아주 그냥, 야, 글쎄요. 저는 뭐 크게 어떤 뭐 게임에 몰입감을 해친다고는 보지 않는데. 레이드에서 있던 게 재밌음? 로아에서 배운 게 없나 보네. 베타 해보니까 존노 재미던데? 나도 환불했다. 디아3는 데모 때 일망만 해도 꿀잼이었다. 게임이 초반도 재미없으면 게임을 못 만드는 거지. 억바충들 답이 없는 듯. 모유도둑 게임 누가함?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13만원짜리 수면제 사는 저능아들. 나중에 존나 패야지. 니들 다 죽었어. 패스 오브 엑자일 놔두고 이딴 게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제 과거에 묻어둬야 되는 그런 게임 아님? 이딴 똥게임 틀딱들이나 좋아하지 누가함? 나도 졸리던데? 엔드 컨텐츠 유출된 거 봐. 저게 핵에 낸 슬래셔 게임인가? 블리자드 추가 베타 안에 서버 안 터지는데 서버 슬램. 안 팔려서 블리자드 똥줄 탔음 지금. 근데 이제 해외 그 사이트들에서 디아블로에 대해서 메타크리틱 점수가 떴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점수가 나오죠. 씨발 PC 가산점 평론가들 매수한 건가? 니들 시글 씨발 지금 뭐 하는 거야? PC 패미 기업 게임을 해외 하는 거냐고? 오 디아블로 4. 오 보스전, 야 필드 보스전 개쩐다. 대체 이딴 게임을 왜 하는 거야? 그래픽도 존나 우졌는데. 오 디아블로 4 재밌어 하지 말라고. 5시간 후에 오픈하죠 디아블로 4. 전치 24주가 나왔지만 무죄 받은 사고. 어우 너무 안 보인다. 뭐가 튀어나오나? 너무 안 보인다. 오 이거 전치 24주 나왔대요. 운전자가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보행자가 왕복 6차선 중간에 있어 가로등 불빛으로 확인이 잘안 된다.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지나 사람이 있을 거라 예상하기 힘들다. 블박차의 운행 속도는 약 시속 37km의 속도였다고. 그래요? 되게 빨라 보였는데. 하림에서 이제 닭을 아니씨 두발 저거 테슬라도 박아버릴게. 못 참지. 닭을 잠들게 하는 시스템, 가스 스터닝 기술로, 이게 좀 인도적인 차원으로 닭을 잠들게 해서, 방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모세혈관의 피까지 깔끔하게 배출되어 닭고기 품질을 향상시킨다. 도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닭을 컨베이어에 매달아 현수시키고 전기 충격기를 통과시켜 기절시킨 다음에 닭의 목에 있는 동맥을 그어 피를 빼는 방열 단계를 거친다. 아, 방열이 이제 몸에서 이제 피를 빼내는 그런 그
예, 과정인가 봐요. 예. 꾸우면 진화해. 그래요. 하림하림하는 이유가 이건가 봐.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나올 만한 무서운 게임. 폭탄 투호. 아, 잡히면 사망. 전기톱날 줄넘기. 폭탄 발이먹고 2인 3각. 점점 낮아지는 널뛰기. 먼저 힘 딸리는 놈이 대가리 천장에 박힘. 지뢰 공기 놀이. 갓징어 게임 2. 2024년도에 공개한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그 전기 스쿠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저 폭발을 해요. 아마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 이동수단이겠죠? 예. 저 전기 스쿠터 같아요, 그냥. 예. 신호 위반을 하고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잠시 뒤 뻥 하고 터져요. 예. 운전자가 놀래가지고 바로 내려가지고 바이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막 부채질하면서 꺼보려고 막 노력도 하고 하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예. 댓글이 웃겨요. 고스트라이더 변신하는 거 찍혔네, 지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운전자를 저지한 고 스쿠터의 명복을 빕니다. 도로가 얼마나 아프고 불 때문에 뜨거웠을까요? 도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스쿠터가 참 착하네요.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월 420만원짜리 구인 광고. 월 420만원에 전쟁터 가실 분. SNS에 구인 광고는 바그너 그룹.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은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원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4200을 줘도 안갈 듯. 그러니까 오늘자 딸비헌터 레전드. 지금 딸비헌터 채널 본지좀 됐는데 이 되게 악질인가 봐요, 이 사람이. 네 편이나 올려서 쫓고 있던 딸배가 있었어요. 표적 삼은 거죠.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현장 체포하는 과정을 찍고 있었대요. 육교 위인가 어딘가, 아무튼 건물 위인가요? 쳐다보길래 손을 흔들었대요. 촬영하면서 안녕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들고 있던 물건 내려놓더니 잡으러 올라옵니다. 과연 딸비한테의 최후는. 국내 OTT 왓챠 파산 위기라 그래요. 유명 배우도 힘못 썼다. 완전 망했다. 넷플릭스발 파산 현실화 위기. 왓챠는 솔직히 좀 너무 그래. 뭐첫 번째가 사실은 뭐 당연히 넷플릭스고 그 다음이 뭐 디즈니 정도 아닐까? 디즈니 플러스 정도. 여자 BJ한테 별풍선을 쏘려고 이웃돈에 3억 원을 뜯어낸 모자 사기단.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주민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 제 아들이 통장 압류가 됐는데 이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해서 돈을 좀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판사 명의의 판결문까지 위조해서 1년간 범행을 했던. 근데 그 돈이 전부 여자 BJ에게 갔다. 통장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든 온갖 핑계를 대며 무려 175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을 뜯어갔다. 와, 변제를 독촉하자. 허위 법원 판결문까지. 와, 공문서 사기 이러고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죄질이 엄청.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구속 송치했다. 와, 공문서 위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 넘어갑시다. 의외로 많다는 싸우자는 말투. 몇 분이세요? 저희 딱 봐도 둘인데. 오빠! 아, 여러 명이 이야기했는데, 혹시 누가 또 보이세요, 막? 와. 배우분이 연기를 한 건데, 배우분의 눈이 좀 무섭네. 엮이면 좆될 것 같은 관상이네. 어딜 가나 말 족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 2023년에서 2025년에 군인의 월급 병장 기준 67.6만 원에서 23년에는 100만 원이 되고요. 현재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24년 125만 원, 25년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2023년 달라진 군 생활. 기가진이 그 음성 인식 기능을 일과 시간에 짬 남는 시간 있어요. 전부 다 TV 안 끄고 유튜브 시청한다고. 생활관에서 헤이 구글 뭐 이런 거 하나 보네.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알았어, 없습니다. 씨발 구글 닥쳐. 어플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남녀 불륜 들켰을 때 차이점.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온 결과 이 사람이 뭐 사리탐정 뭐 이런 건가 봐요. 30대 사장님인데 24시간 대기하며 불륜 외도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해온 결과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면요 조강지처에게 더 잘하거나 발각될 시 가정을 깨기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많은 불륜 현장을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의 바람 대처법은요, 여자가 바람이 났을 경우는 다 버리고 떠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업계 10년 경력의 불륜조사 전문 사설 탐정이 말하는 남녀 불륜 대처 차이. 여자의 경우 오히려 되려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발각되기 전까지는 의심하면 의처증,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불륜조짐의 가장 큰 낌새는 핸드폰을 절대 안 보여준다고.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마치 죽는 듯 행동하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간다고. 이게 뭐야? 한문철 레전드 인생 망한 코스. 아이고. 피해 차량이 직진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하는데 직좌 신호 받고 맞은편에 가해 차량이 빠르게 오면서 충돌을 합니다. 피해자 차량은 포르쉐 타이칸. 전손 처리됐고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4명 중 2명은 도망갔고요. 2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 여자친구 전치 2주고요. 가해자는 심지어 무보험 차량이라고. 타이칸 차주가 오히려 불쌍한 거죠, 이거는. 알파치노 아저씨 알죠? 알파치노. 2년 걸리는데 하. 알파치노가 지금 82살이에요. 네. 대부. 대부 시리즈로 유명한 그 알파치노. 네. 연기를 참 잘하는 이탈리아계 이 그 배우죠. 근데 여자친구 나이가 29살이에요. 네. 저보다도 지금 저보다 한 예. 네. 7살 어리네요. 이 사람이에요. 93년생. 야.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알파치노의 자식을 지금 임신 중이라고. 예. 근데 그동안 이 여자의 남자친구 라인업이 되게 웃겨요. 할아버지 뻘이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난 나이차로 연애를 시작하고 거기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94살. 예. 거기다 이제 일라이로스 52살. 그나마 이 라인업 중에 제일 적어요. 그러고 나서 현 남친은 알파치노 82살. 남친의 공통점은 업계 탑급의 어마어마한 영상.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고 집안도 직업도 짱짱해서. 저 여자가 돈도 많고요 집안도 직업도 짱짱해.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꿀릴 게 없는데 이제 그 늙은 남자들을 이제 노리는 예 그 여자들 있잖아요. 돈만 보고 접근하는 그걸 보고 이제 서양에서는 골드디거라고 한대요. 골드디거. 돈 때문에 늙은 부자랑 만나는 여자. 근데 골드디거도 아닐 뿐더러 이 여자는 남친 라인업을 보면 정말 취향이 저런 쪽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기해한다고. 한국 커뮤니티 한정 별명은 역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25살이 넘어버리면 다 차버리잖아요 여자친구를. 예. 그리고 일관적인 어떤 그 저
여자친구 생김새와 직업과 이런 것들. 예. 금발의 모델들만, 그것도 25살 이하로는, 이하로만 만났던 이 디카프리오. 그래서 이제 역카프리오라고 불러요. 예. 별명이 좀 웃기죠? 역카프리오. 신형 그랜저 근황. 하이브리드 계기판 방향 지시 등 결함 같다고. 결함이 좀 많나 봐요. 예. 인앤아웃 버거는 뭐죠? 진짜 맛있는 버거인가 보네. 아까 파이브 가이즈 버거에 버금가는 그런 버건가 봐요. 가격이 저렴하네요. 예. 이걸 먹기 위해서. 강간 무죄사유 갑중갑. 사우디 재벌의 남자가 성폭행 혐의로 예. 넘어졌는데 우연히 성기가 삽입됐다며 주장을 했던 이 사우디 재벌 주장. 무죄 선고됐다 그러네요. 넘어졌는데 삽입이 됐다. 씨발, 어떻게 넘어져야 삽입이 되지? 하면서. 그러게 됐나? 말도 안 되죠. 먼 자세로 자빠졌는데 삽입이 되도록. 그러니까요. 그것도 존나 웃겼어.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그좀 잘못된 이제 자위 행복 방법으로 이제 전문 성인용품이 아닌 이제 뭐 오이나 뭐 가지나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니면 뭐 컵이나 맥주병이나 소주병이나 바카스병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좀 장난을 치다가 들어가 버렸대요. 비누 같은 것들이. 예, 무슨 뭐뭐 조그만 샴푸통 같은 것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은 다 그런대요. 예. 잘못 넘어져서 예. 실수로 예. 넘어지는 바람에 그게 이제 들어가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 하더래요. 웃기지 않아요, 그거? 예. 넘어져서 어제자 바이크 폭발 사고. 이거 제가 직접 올렸는데 저희 단톡방에 올라왔었던 내용이었었는데 뭐 이미 뭐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에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성을 넘은 포터트럭이 바이크 세대를 연달아 깠어요. 근데 그중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사람 몸에 불이 붙습니다. 두 명은 중상이고요. 아주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불 붙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대요. 근데 지나가던 9S 타는 어떤 병신이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다고. 자, 아무튼 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야간 라이딩이죠. 근데 딱 봐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여요. 그죠? 예. 지인들끼리 뭐 라이딩을 했었나 봐요. 투어를 가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브레이크 등이 갑자기 켜집니다. 연달아서 바이크가 세 대가 포터에 박히고 불이 붙습니다. 예. 신속이하고 저하고 다 잡네. 그 중에 한 명은 풀 장비를 하고 있었는데 맨 뒤에 가던 사람이 이제 뭐 경상 정도로 끝났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포터가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도 1차선이잖아요. 그냥 쭉 가고 있었는데 이제 포터가 역주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세 개가 저렇게 밀어. 예.
댓글 적었나요, 선생님? 신석이하고 저하고 다 적었네요. 아, 아주 뭐 아무튼 뭐 이제 바이크가 슬립 나면서 이제 아스팔트에 기름 탱크 쪽에서 이렇게 스파크가 튀면서 아마 기름통이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굉장히 좀 무섭네요. 뭐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아 근데 너무 그동안 너무 쌓여가지고 예 그만 보죠. 너무 많네요 이슈가. 씨발 뭐 이렇게 많아. 글 뒤지게 많네. 어우 많아 어우 많아. 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서 그냥 노래하는 코트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뜹니다. 근데 오슈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